안녕하십니까. 사바와 천일기도 천일보문제 125회차 서일보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지장청 불공 기도에 물기가 있는 음식도 단이슬과 같은 감로수 같기를 바라는 시감로수지나 또 한결같은 마음으로 정성스러이 공양을 올리는 일자수림 관진원에 대해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여러분들 법요집 491페이지 음식이 입에 꼭 맞아서 진리의 법문을 많이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유해지는 또 지장보살과 권속들이 야 음식들이 대단한데 하면서 공양하고자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운심공양진언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자 음식이 입에 잘 맞아서 진리의 법문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즉 음식이 진리의 저수로 변해서 바다와 같이 널리 공급하는 유해진언인데요. 유해진언 나무사만다 못다 남몸밤 나무사만다 못다 남몸밤 나무사만다 못다 남몸밤 원만하게 깨우치신 부처님의 진리 깨쳐 반드시 밝히겠나이다. 반드시 건강과 같은 견고함으로 마음속에 탐진치, 걱정, 근심, 번뇌 등의 마구니를 소멸을 하고 훌륭한 불보살님들과 같은 깨달음의 성취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다짐인데요. 어떤 학자가 선을 묻기 위해서 남은 선사를 찾아왔어요. 남은 선사는 찬물이 찻잔에 가득 차서 넘치는데도 계속 차를 따르고 있어요. 그러자 학자가 선사님 차가 넘칩니다. 그러자 남은 선사는 학자에게 얘기를 하지요. 허허, 그대는 바로 이 찻잔과 같아서 자신의 관념으로 가득하다오. 그대의 잔을 비우지 않는다면 내가 어찌 그대에게 선을 이야기해 줄 수가 있겠소. 마음속에 자신의 선입관이 있으면 올바른 가르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그동안 명문, 종단, 종파라고 하면서 배웠던 빌고 기도하고 읽고 쓰고 앉아있는 이런 엉터리 불교 모두 없애야 올바른 부처님법을 배울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음은 이제 지장보살님과 권속들이 차려져 있는 음식들을 보고 이야 음식들이 대단한데 하면서 공양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하는 운심공양 진언이죠. 운심공양진언 자향공변법계보공무진삼보해자비수공 증선근영법주세보부 른남막살바다타 아제방미세바목에베야 살바다감오나 아제바라해맘옴 어나감사바 향기로운 이 공양이 온 법계에 두루하여 다하 먹는 대원 본존 지장보살 만족하신 공양제 자비로서 받는 공양선근들이 늘어나며 바른 진리 오래도록 부처니 갚으니다 일체의 번뇌를 소멸하고 걸림 없는 자유자재 바른 진리 터득 하신 일체 모든 깨달으신 분들의 가르침에 귀하오며 반드시 원만한 깨달음 성취하겠나이다. 대주에 해해가 강서로 마조를 찾아가요. 마조가 어디서 왔는고 하자 해해는 월주 대운사에서 왔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무슨 일로 왔느냐. 불법을 깨달으려고 왔습니다. 아니 자신의 보물 창고는 내버려 두고 돌아다니면서 어찌 불법을 찾는다고 하더냐.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러자 무엇이 제 자신의 보물창고입니까? 허허,
지금 나에게 묻는 그것이 바로 그대의 보물창고가 아니더냐? 일체가두로 갖추어져 있고 자유자재한데 밖에서 무엇을 찾고 구한단 말이냐? 그 후 해해는 6년을 마조에게서 공부를 했는데요. 약불식득자심허면송득한문 소요도무용처니라나 만약 자신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문자를 얻어서 송을 할지라도 읽고 쓰고 한다 할지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느니라 했는데 만일 자신의 마음이 부처인 줄 안다면 머리를 깎지 않아도 부처요. 만일 성품을 보지 못한다면 이것은 머리를 깎았어도 외도니라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제발 머리 깎은 외도들에게 다니면서 소원을 이룬다고 어리석은 짓들 그만하시고 바른 불법들 깨우치기 기원 드리면서요. 스바 천일기도 천일보문제 125회차 서일이었습니다.